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1월 20일 아침 시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전일 국내장이 열렸을 때 해외 미리 선물이 거의 0.8% 정도 하락했다가 미국 본장이 열리면서 플러스로 가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 뒷심 부족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뒷심 부족이 왜 생겼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유가 뭐냐? 미국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일단 두 가지로 압축하면 그러니까 외부적인 내용이 있고 내부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긴축 우려, 그다음 실적 두 개인데요.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요즘은 이번 주 실적 시즌에서 금융주 위주로 일단 제일 먼저 나온다고 했죠. 금융주에 모건스탠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나왔고요. 또 프록터 앤드 갬블이라는 회사도 그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아주 좋았는데 실적이 시장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긴축 우려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스닥이 현재 고점대로 한10% 정도 밀렸는데요. 다음 주 25, 26일 날 FOMC를 앞두고 시장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메디올리움 인터내셔널 펀드의 브라이언 오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 전략 대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공격적 대응할 것인지와 연관된 시장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시장이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3월에 금리 인상 한다면서요. 아니 시간이 남았는데 왜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초조해할까요? 다음 주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많이 올려야 될 거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는 6월 정도에 있지만 저는 3월에는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저도 1월 금리 인상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 있죠. 웨파에 대한 부분. 웨파들이 FOMC로 장악을 했다라는 거. 그 웨파가 그냥 웨파가 아니라 작년에 금리 인상을 시동을 걸었다는 거.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던 매파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투표권을 얻어 투표를 가진 거. 또 유가의 상승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인플레이션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 근래는 올해 금리를 네 번에서 일곱 번까지 올려야 한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을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번을 하다 폭이 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일곱 번을 0.25씩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매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빨리 맞는 게 좋죠. 1월 달에 연준이 뒤통수 칠까봐 좀 두려운지, 미국 시장이 초조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100%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제가 연준 의장도 아니고 연준 의원도 아니고 또 미국 시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한국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시장 상황만을 예측하는 상황인데 100% 확신은 못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가능성 상당히 큰게 아니냐. 미국 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졌네요. 3%. 그렇죠? 나스닥이 1%, 다우가 0.9% 빠졌네요. 차트를 좀 볼까요? 다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를 보시면 예, 여기 지지가 안될 거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지 안 됐죠. 그렇죠? 이제 오늘 밤이 되게 주겠죠. 왜냐면 지금 미국 시장을 일봉을 한번 제가 쭉 보면 이 200일선 보이시죠? 요새 그 200일선이에요. 200일선 한번 깼다가 올라왔던 상황이거든요. 요걸 한 600을 한번 가보고 좀 넓게 한번 보면 작년, 재작년 동안 주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상승했지만
201선을 가본 적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2010년도 10월 29일 날. 재작년 10월. 작년에 단한 번도 없었고요. 올해 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있었네요. 이때도 10월, 12월. 약 13개월 만에 한번 있었고 다시 200에서 한번 있었고 지금 네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번 200에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키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나스닥도 제가 아마 몇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나스닥 지금 200일선이요. 나스닥은 아예 그 코로나 터지고 이게 코로나잖아요. 터지고서 계속 이 시장이 왔는데 한 번도 200일선 터치한 적은 없어요. 121선 터치는 여러 번 있었어요. 121선 터치는 지금 보시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었죠. 그랬다가 200일선 깨졌고요. 지난주에 다시 올라서 120선 갔다가 실패하고 지금 밀려버려서 200일선 그냥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죠. 기술적으로 현재 보면 나스닥은 오늘 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밤도 기술적으로는 아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처럼 25, 26일 FOMC를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5, 26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양치기 소년처럼 미국이 계속 연준이 말 바꾸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커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제가 어저께 라이브에는 얘기를 해드렸죠. 털 사람 다 털고 나간 기회를 준것 같다. 그러니 이제는 남아있는 건 누구다? 개미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금방 뉴스가 연준 올해 기준금리 8차례 인상 가능. 8차례면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 중에 뉴스가 하나 나갔는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올해 인플레이 대응 기준금리 8차례 인상할 때 분석도 나왔답니다. 브루스 리처드 마라톤 자산운용도 CEO 전망인데요. 그래서 2024년부터 경기 침체가 되고 기업 디폴트 예상은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네요. 이게 의미가 크죠. 8차례면 언제부터 아닙니까? 오늘부터 이달 1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8차례면. 8차례면 1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1월부터. 8차례면 1월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예, 8차례면 1월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1월부터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크라이나 지하철 리스크 대두. 이거가 저는 이건 내피셜인 거.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는 항상 어떤 재료를 가지고 뉴스를 가지고 그걸 예측을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는 약간 내피셜에 가깝습니다. 사실 아침에 제 시범을 듣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몇천 명, 뭐 몇만 명 보면 모를까. 기껍해야 뭐 1,000명도 안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표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10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3면을 포위했다. 뭐 30분이면 초토화된다. CNN 방송으로는 미국도 특수부대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까지 끝났. 이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조 바이든하고도 이게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뇌피셜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풀었지만 실수한 게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물론 이 철군은 트럼프가 예정을 해놨고 그거를 진행을 한 거겠죠. 바꿨어야 됩니다. 지 거기에 주둔으로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론에 밀렸을지도 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은 아프가니스탄에 버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달 만에 초토화되면서 뺏겨버렸어요. 탈레반한테. 6천만 인구가 7만 명 군인한테 뺏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져버렸어요. 위기감을 맞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확산 중입니다. 못 잡고 있습니다.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왔는데도요, 오미크론 같은 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는 뭘 치명타를 맞았냐면 인플레이션 치명타를 맞았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가버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할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미국에서도 상하원 선거가 조만간 하죠.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할게 뭘까요? 옛날부터 역사 이래 내부적 갈등을 외부로 표출해서 내부적 갈등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은 아직 뭔가 중국을 계속 겨냥해하고 하고 있었죠. 중국과 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대만 부분도 홍콩 가지고도 뭐더 이상 안 건드렸는데 거기에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얼른 넘겨주기로 한 거를 넘겨주었던 상황 속에서 50년 동안은 양당 체제를 가기로 했대 양 정치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거를 시진이 바꿨지만 무력 침공을 안 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니까 러시아는 이런 생각했죠. 어? 미국이 아프간에서 별거 없는데? 그럼 지난번에도 크림반도 한번 먹었잖아요. 어? 이거 한번 크림반도 먹었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덤벼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으로서는 올콘이 잘 걸렸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혼자서 방어하고 뭐 세계 제재를 좀 하지만 유럽은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유럽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도 이게 뭐야? 나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국 입장에서는 어라 기회인데 이런 생각도 할수 있죠. 어떤 기회? 정치적인 위치를 제어 확보하시는 기회. 그렇죠? 회복하시는 기회. 만약에 그거라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설프게 끝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뭐잘 해결해서 러시아가 물러가면 그거로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아니면은 러시아가 덤벼들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당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뇌피셜을 가동해봤습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가가 오르잖아요.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질 거니까 금리 인상 빨라진다는 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미국 초토화될 수도 있죠, 시장이.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될수 있다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코스피 2800 지지냐 이탈이냐. 저는 1차 하락 목표치를 제시를 해드렸어요. 2430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2842로 어저께 마감을 했어요. 지지할 만한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관점으로는 이평선으로 하나 있더라고요. 이 정도로 어떤 뭐 어저께 어떤 회원이 물어보셔서 이게 설명해드렸었는데 이평선으로 하나가 있고요. 일목으로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2800은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위클리 만기예요.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있겠죠. 위로도 아래든. 위클리 만기는 뭔가 하루 만에 수익을 엄청나게 가져가는. 사실 위클리 만기 때 우리나라 시장이 개판이 된건 사실인데 위클리 만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시장 흐름에 맡기는 그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